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상담사 구세주입니다. 오늘 한국 가스공사가 다시 한번 주가가 장중에 13%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 VI까지 한번 걸렸는데요. 자, 6만 800원. 결국에는 6만 원대를 지금 돌파를 하는 과정인데, 자,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회를 좀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자, 한국 가스공사 지금 많이 올라간 것 같아도요. 일단은 올라갈 때 매수하지 마시고요. 제가 기회가 있다라는 거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다시 한번 좀 짧게 보고 좀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기회를 꼭 잡고 결국에는 이 대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충분히 우리도 수익으로 좀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서 좀 올라와서 이 위에서 또 매수를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좀 올라가면서 조정을 잘안 주고 견고하게 가는 종목들이 훨씬 더 주도주로서 강하게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가스공사 제가 여러분들 기회가 되신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이렇게 좀 올라갈 때좀 탄력이 빠지는 듯 하다가도 결국엔 이제 갔는데, 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고 주도주로서 가는 종목들이 많다. 그래서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타점이 좀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항상 좀 조정을 주는 타점에서는 우리가 매수 기회를 꼭 잡아야 되고, 이런 구간에서 좀 끌고 가면서 이 수익을 좀 극대화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 수익을 반드시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이 한국 가스공사처럼 가는 종목들이 자, 지금 보면요. 자, 삼양식품이죠. 자, 삼양식품 어떻게 돼요? 자,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조정이 거의 없죠. 지금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가는데 조정을 위로 주면서 갑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볼 만한 게 자, 실리콘투. 자, 실리콘투도 보시면요. 자, 화장품 관련주인데 자, 지금 주가가 거의 조정이 없이 이렇게 가죠. 조정을 준 거는 거의 위로 조정을 주면서 위로 주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데 자, 지금 이런 종목들의 이 공통적인 특징이요. 이한 시장을 이한 섹터를 대표하는 이 주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 하면은 실리콘투. 그렇죠? 그다음에 K푸드 하면 삼양식품. 이런 식으로 뭐 하면 뭐. 그래서 지금 한국 가스공사는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하면 한국 가스공사. 그렇죠?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될때 보통 대시세가 나오는데 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자, 2차 전지 하면 뭐였어요? 에코프로 바로 나오죠. 15배 갔습니다. 자, 리튬 하면 금양. 리튬 플러스 뭐 이런 종목들. 그래서 지금 이건 20배 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이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섹터를 대장으로 이끌어가는 종목들, 이 주도주는 이런 식의 큰 대세가 나오는데, 자, 지금 한국 가스공사가 지금 이런 식의 이 주도주로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는 실수혜를 받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자,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자, 상승 2일차에 나왔던 이 음봉이었는데, 이 장대 음봉, 엄청난 거래대금을 동반을 했죠. 자, 이때 1조 5천억이 터졌습니다. 이 전날도 5천억이었는데, 역대급의 역대급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이렇게 빠졌을 때, 이게 끝났다라고 얘기하셨던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게 매집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이게 매집봉이 맞다라고 하면 주가가 정말 크게 갈 거다. 역사적인 고점 돌파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서도 주가 빠질 때 계속 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를 할때 제가 말씀드리는 건 8만 5천 원대 여기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지금 추세를 꺾어서 역대급 거래량이 나오고 25년 만에 상한가를 가고 이런 일련의 모습들이요. 괜히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슈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수혜주는 한국 가스공사인데 지금 메이저 세력들이 급하게 매집을 못했잖아요. 갑자기 발표가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매집을 급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물량을 계속 소화를 시키면서 위로 치솟아 올리면서 물량을 계속해서 먹으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물량들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매수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거의. 만약에 여기서 터졌다 만약에 그럼 바로 신고가로 내달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물량을 소화하면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필연적으로 조정을 받게 되면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가 또 있다는 거. 그래서 타점을 꼭 확인하면서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한국 가스공사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느냐.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냐면 기술적인 부분도 그쵸? 이런 재료적인 부분도 이 참고를 할수 있지만, 과거의 경험도 보시면요. 자, 이것과 거의 비슷한 테마, 이런 S급 테마가 나왔을 때, 주가들이 어떻게 갔는지. 자, 네옴시티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대북주 테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전도체 테마. 보통 요 정도 S급 테마들이 지금 이 대환골의 프로젝트가 거의 맞먹는 이 테마인데, 여기에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더 크면 컸지 절대 더 뒤떨어지지 않아요. 이런 거는 거의 다 해외 이슈잖아요. 이것도 사실상 뭐 실체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그런 거고. 근데 이건 국내 이슈고요. 지금 실체가 확인이 되는 거죠. 오히려 더 크다라고 보는데, 이런 S급 테마의 주도주는요, 보통 5배에서 10배 갑니다. 최소.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가스공사가 자 지금 3만 원대에서 6만 원 갔다라고 해서 두배 올랐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뉴스가 계속 나오죠. 뉴스 나오면서 주가 또 올라가고 하는데 자 오늘 이제 같이 계신 분들은 계속 보실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들어와 계신 분들은 자 보세요. 이제 석유공사 동해가스전 해외 로드쇼 나선다. 그리고 21일 날이 가스 이 전략회의 있죠. 그다음에 MSCI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MSCI 편입되려고 하면은 시총이 5조 4천억 원 이상이 돼야 되는데, 자, 지금 6만 원 돌파하면서 5조 3천억 원 이상 찍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6만 원 이상에서 놀아야 이 MSCI 편입이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6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뭐예요? 충분히 우리는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근거가 되잖아요. MSCI 편입이 돼야 여기서 패시브 자금이 더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서 수급을 더 받아서, 그리고 빅머니들과 함께 정말 크게 멀리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MSCI 편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편입이 돼야 이 종목에 대한 주목도가 훨씬 더 올라가요. 그리고 신뢰도도 더 올라가기 때문에 편입이 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최근에 알테오젠 편입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주가 급등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알테오젠이 한번 또 볼게요. 알테오젠. 자, 알테오젠이 6월 달에 편입이 됐어요. 자, 편입되기 전에 주가가 어땠냐면 자, 여기서 머크사와 계약 때문에 3배 갔다가 주가 급락했죠. 이때 블록별 이슈 나오고 여기서 눌렀습니다. 자, 이게 MSCI 편입이 되려고, MSCI 편입되려고 준비했던 과정. 그래서 6월부터 해가지고 정확하게 슈팅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런 슈팅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나올 텐데,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MSCI의 이 패시브 자금이 계속 들어오면서 얘네들이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어 간 거고요. 본격적인 상승이라고 하면 이건 1차 파동에 불과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미뤄봤을 때, 이제 한국 가스공사가 이제 1차 파동이 이렇게 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2차 파동이 훨씬 더 크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신고가로 가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계속 체크하면서 가야 될것 같고요. 자, 지금 이 자료를 좀 계속해서 공유드리고 있는데, 자, 들어오실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서 같이 보셔도 돼요. 지금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자, 한국 가스공사 관련해서 지금 어제 이 가스전 이 회의 전략회 21일 날 국익을 최대한 극대화하겠다. 투자 유치 논의하겠다. 이미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코멘트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보시고요. 자, 지금 아직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이 정부에서 발표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모든 거를 다 오픈을 하면 이 협상을 할때 국익에 손해가 되기 때문에 모든 거다 오픈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투자 유치를 어디에 좀 받는지, 지금 뭐 중동 국가들도 굉장히 관심 크게 보이고 있고, 이 글로벌 에너지 그룹 이 그룹사들도 정말 크게 관심을 보고 있는데, 이 대규모 투자 유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말 그랬을 때 어디서 얼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정말 크게 또 상승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유심히 또 봐야 되는 거고요. 전망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얘기 나왔던 거,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대통령이 이 탐사 시추 전체 계획을 승인한 거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증권가에서 계속해서 리포트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일정들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모든 내용들 빠짐없이 이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되는 거고, 차트가 좀 바뀌었는데, 볼게요. 자, 이 부분.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보시면서 같이 하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6월부터 7월, 6월, 7월, 그다음에 이 예산안 통과되는 거, 8월, 9월, 그다음에 연말까지 이제 계속 굵직한 이슈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드리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미리 좀 확인하면서 가시면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굉장히 편하고요. 주가 조정 줄때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먼저 좀 필요하다. 잠깐 빠진다고 해서 손절할 거 아니고요.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또 적은 수익으로 익절해버릴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니다라는 거. 그런 재료 사이즈가 절대 아닙니다. 정말 크게 수익을 좀 보시고. 자, 지금 당장 이제 6월 내에 21일 전략회의 하죠. 그러고 나서 지금 광고 재설계 합니다. 7월 달에 가스전 시추 위치 최종
확인하고 시추가 들어가게 되는데, 자, 시추를 할때 1차 시추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시추를 할때 1차 시추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에 시추를 하느냐, 아니면은 이 뽑았을 때 원유량이 가장 많은 곳에 시추를 하느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에 시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자, 투자 유치해야 되죠. 그다음에 예산안 정부 설득해서 받아야 되죠. 국민 여론, 그죠? 돌려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일단은 가장 이 확률이 높은 쪽으로 시추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시추 확률이 높다.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이 시추에 대한 결과가 나와진다거나 이런 기대감이 생기면 또다시 주가는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래저래 지금 너무나 지금 호재들이 너무나 많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또 기대되는 거, 또 정부에서 감추고 있는 거, 지금 이게 하나씩 다 나올 거예요. 추가적으로 유전도 더 발견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아직 뉴스에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큰이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 자, 함께 해보실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자를 한번 주세요. 자, 이쪽 번호로, 자, 입장이라고 문자를 한번 주세요. 자, 위에 번호 쪽으로, 잠시만요. 자, 이쪽으로 한국 입장이라고 문자 주세요. 한국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일단 들어오셔서 주주님들이랑 같이 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100% 무료입니다. 자, 무료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일단은 이런 이슈 같은 거 계속해서 트래킹하고 있고요. 이런 일정들, 그다음에 코멘트들 달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거의 놓치는 이슈 없이 가져가면서 수익 제대로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확인하시고, 제가 이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100% 무료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들어오시고요. 얘가 이제 바로 단기간에 끝날 만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좀 길게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중간중간 영상을 통해서 안내도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실제로 실시간으로 정보 받으실 분들은 여기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한국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만약에 부득이하게 텔레그램 입장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요, 자, 제가 이 대응 자료 정리해 놓은 거 요거라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MSCI 관련해서 한국 지수에 편입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글로벌 투자, 중동에서 투자 이런 부분 협의하는 부분들, 예상되어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유전 발견이 되는데, 자, 기존에 있던 유전에서 추가적으로 유전이 발견된 사례가 굉장히 많았죠. 이번에 동해 가스전 있었던 데 바로 위에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대한골의 프로젝트 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가 유전이 더 발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제가 봤을 때 이미 발견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이 뉴스를 아직 안 냈습니다. 그래서 뉘앙스를 보면 이게 발견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 곧 발견된 거 확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대왕고래가 지금 이미 요 동해 가스전 이 부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만 육지로 하나 더 깔아 놓으면 바로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밖에서 좀 멀리서 지금 갖고 오는 거면 이 배로 날아실려야 되고, 이걸 또 가스를 액체화 시켰다가 또 여기서 다시 이 가스로 만들고 뭐 이런 중간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중간 과정 필요 없이 바로 육지로 다이렉트로 파이프라인 하나면 되고, 한 35km에서 최대 100km 이내입니다. 굉장히 짧죠. 이런 부분도 굉장히 경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 경제성 평가 구체적으로 얼마 나온지 장점이 상당히 많은데, 21일 날 전략회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이벤트로 보고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이걸 좀 보시고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대응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한국 대응이라고 주세요. 한국 대응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자료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보시고요. 그리고 같이 보시면 좋겠다 싶은 종목이 있어서 이것도 같이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체코 원전 관련해가지고 30조 원전 프로젝트가 6월 말에 결정이 돼요. 우리나라와 프랑스, 지금 이두 나라 간에 이 본사업자가 곧 결정이 되는데, 체코 정부에서 이제 6월 말에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2주 채안 남았죠.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15년 만에 이 원전 수출하게 되는 정말 큰 이벤트를 맞이하게 되고요. 이랬을 때 원전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급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실수혜를 받는 종목을 제가 이 안내를 드릴 건데, 자, 기존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상 여기 팀 코리아에 참여를 하면서 실수혜를 받고요. 이 뉴스케일 파워 SMR 50도 프로젝트에 주기기 납품하면서 여기서도 정말 큰이 수혜를 가져가는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13조짜리 대형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변동성에 사실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협력사 제가 같이 좀 말씀드리는데, 이 협력사를 보세요. 여기 중소기업이고요.
테마성으로 잠깐 올랐다 끝나는 그런 종목들과 다릅니다. 정말 크게 갈때 두산 에너빌리티 함께 주가가 올라갈 텐데, 얘 같은 경우에 두산이 만약에 100% 간다 그러면 얘는 30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을 가져가면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닥권에서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이 저점과 고점을 계속 높이면서 가고 있고요. 지금 명확한 세력성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일정이 명확합니다. 6월. 그리고 재료와 이슈가 역대급이요. 15년 만에 포텐이죠. 세력성 흐름 포착됐죠. 지금 조정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 타점이 단기 단타 다 됩니다. 스윙도 다 되고. 그리고 올라갈 때 신고가로 갈수 있는 패턴.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보는 조건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미 올라가기 전이에요. 올라가 버리면 제가 말씀 못 드리죠. 그런데 지금 동해 유전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신재생이랑 원전 쪽이. 그래서 그 바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잡으시는 거고, 자, 한쪽에서 수익을 보면 한쪽에서 기회를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보면서 여기도 다음 기회를 좀 준비하시면서 끌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땐 적어도 100% 이상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마이너스 중인 계좌 있다거나 손실 중인 종목이 있으시면 이쪽으로 비중 실으셔서 완전히 수익으로 좀 돌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대장이라고 문자 주세요. 그럼 이 종목을 따로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지금 이 체코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현지에서 이 체코 정부가 거절할 수 없는 덤핑에 가까운 가격을 제시를 했다고 해요. 우리나라 한수원이. 그 정도로 의지가 강합니다. 원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단가가 최저가인데, 한 개에 한 9조, 얘네는 15에서 16조 들어요. 그런데도 덤핑에 가까운 가격으로 제안을 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신뢰도가 높죠. 공기와 예산을 잘 맞추는데, 프랑스는 이번에 연구 2년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약점이 있고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될 확률이 실제로 높다고 해요. 실제로. 기대감으로도 가지만 실제로 만약에 수주를 받아버리면 그때부터는 정말 대세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꼭 확인하시고 대응 잘해서 수익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꼭 수익 납니다. 꼭 확인하세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6개월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선착순 100명까지 소액으로 얼마든지 참여 가능해서 지금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거의 다 찼어요. 그런데 6월까지는 그냥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시면은 뭐 500만 원으로 하셔도 되고 1000만 원으로 하셔도 되는데, 뭐 20배, 10배 해가지고 1억 만든 게 아니고요. 50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1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배를 만드는 건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500으로 하시면 어떻게 돼요? 1000만 원 만들기가 되겠죠. 1000만 원으로 하시면 2000만 원 만들기가 될 겁니다. 1억으로 하면 그쵸, 2억 만들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금이 얼마까지 할수 있는지 판단하셔서 해보시면 되고요. 소액으로 하시다가 늘리시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경험이 중요해요. 자, 1000만 원으로, 자, 1억을 만들려고 해도 2000을 만들고 3000을 만들어서 1억을 만들어야지 한 번에 바로 못하잖아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해보시고 수익도 해보시라고 제가 같이 이 프로젝트 할수 있게끔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시고요. 들어오시면 항상 말씀드리는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 그다음에 재료에 대한 중요성, 그다음에 세력, 이 삼박자가 맞았을 때 계속해서 종목과 정보와 타점을 안내 드리면서 6개월 동안 두 배의 수익을 가져갈 겁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조기 달성되면 6개월 안에라도 프로젝트는 종료가 되어지니까요. 그 염두하시고요. 들어오실 분들은 1억이라고 문자 주세요. 문자 주시면 바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6월 달에 많은 이 종목들이 좋은 재료도 나오고 테마도 강한 게 생기면서 이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수익 많이 보시라고 이런 정보 드리고 종목 드리고 프로젝트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활용하셔서 수익 많이 보시고요. 도움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달 정말 잘 하셨으면 좋겠고, 자, 18일 화요일인데 오늘도 성투하시고 화이팅 하시고요. 정말 좋은 기회 잡으셔서 이번 주에 정말 웃으면서 수익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